자, 평양음악대학, 평양음악대학 하나가 있는데 현재 김원균 명칭 음악대학으로 개칭됐습니다. 김원균이 어떤 사람이냐면 북한의 그 유명한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애국가, 북한의 애국가를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사실은 저 평양 음대를 새로 지었습니다. 2002년도에 새로, 2003년도에 새로 지었는데요. 새로 짓고 은근히 북한 쪽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이 있으니 김정일이가 당 사업을 시작한 것이 선전선동부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예술 사업을 맡아서 처음에 그 당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서는 은근히 학교 이름을 김정일 음악대학이라고 하면 어쩔까 하고 은근히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일이가 딱 들이닥치고 한번 박물관을 쭉 보더니 김원균이가 만들었지? 김원균 이름으로 하면 되겠네. 한마디에 그냥 명칭은 저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 김원균 명칭 음악대학. 1949년 3월에 창설된 언현재 국립음악학교를 기반으로 1952년 11월에 해주예술전문학교를 후수통합하면서 예과인을 학부 3년에 평양음악대학으로 개칭됐고 1960년대 최승희생의 무용대학이 합쳐지면서 평양음악무용대학이 됐다가 현재 김원균 명칭 음악대학이라고 개칭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평양음악대학이 평양에 하나밖에 없고요. 각도에 예술대학들이 있습니다. 예술대학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잘해야지 평양음악대학에 뽑혀오는 경쟁력, 그 학교 진학 경쟁률이 얼마 정도 되냐. 제가 입학하던 1981년 당시에 5,000명 오디션을 봐가지고 9명을 뽑았습니다. 670대 1입니다. 670대 1이고 그 14년간을 그 권한을 그냥 붙으면 쭉 졸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비는 다 분명히 국가에서 다 내주고요. 그리고 한번 입학을 하면 저희 당시에 학생 수가 870명이 됐었는데 교직원이 1,7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선생이 4명이 붙습니다. 일반 교육, 사상 교육, 뭐 전공 교육, 음악 이론 해가지고 선생이 교수가 4명이 할당되는 그런 거의 무슨 왕립 학교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건 주의할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음대 여기 혹시 음대생 손 들어보세요. 음대생. 음대생. 둘. 한국에 보게 되면 음악대학. 내가 원하면 갈수 있는 학교가 음악대학입니다. 좀 입시 열심히 좀 치면요. 어딘가는 학교 가잖아요. 북한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국가가 선택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보게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가 개인을 선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 북한 괜찮네 교수에 가서 제가 충분히 평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네. 저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14년간을 다니는데 14년간을 다니면서도 아무리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혜택들 일단 남자로 대한민국 남자들 참 요즘에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해가지고 군대 안 나가겠다고 막그 이빨 뽑고 난리죠. 네. 뭐 이런 현실과 그쪽에서는 군대가 몇 년인지 알죠? 10년입니다. 10년. 네, 군복무가 10년이에요. 17살에 나가서 27에 들어옵니다. 네. 그동안 휴가 없습니다. 예. 그런 10년이 평양음악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면제받습니다. 예. 10년이 면제받고요. 일반인들 출입이 안 되는 대사관 거리에 평양음악대학 학생증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요. 평양음악대학 학생증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모든 음악회 무료입니다. 무료에 특별 우선권을 줍니다. 뭐 이런 자관 어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이런 혜택들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졸업반이 아닙니다.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치고 아무리 성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김일성 혁명 역사라든지 혁명 사상 이런 그 과목이 떨어지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퇴학당합니다. 퇴학. 예. 그뭐 피아노가 A 플러스 뭐그 이상 더 맞는데 뭐 혁명 역사 같은 게뭐 F가 나왔어. 무조건 퇴학입니다. 퇴학. 도중에 탈락되면 그것만큼 가려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나 살아남으려고 그쪽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참 저한테 기자들이 참 이런 말을 많이 묻습니다. 데뷔 평양음대랑
특히 남한에 와서 음악계를 대비 학생들 대비하면 어떠냐고 참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저는 지금 몸은 남한에 와 있고 배우기는 북한에서 배우고 이게 뭐가 좋다고 해야 될지 그런 심정이 때가 비슷한 심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남남북녀로 해가지고 이대에 한번 특강을 간 적이 있어요. 이대 그 채플 시간에 한 번에 5천 명씩 들어오거든요. 그 5천 명 앞에서 여자들만 5천 명 모아놨는데 가뜩이나 후덜덜 떨리는 데다가 그 여자들이 저한테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남남북녀라는데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순진한 저는 맞다고 했어요.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저건. 네. 그런 경험에 비춰볼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북한 어떤 음악 실태를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그쪽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쪽은 연습이라고 안 부르고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평균 6시간 못,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생이요. 6시간 못 지면 집에 못 갑니다. 피아노를요. 제가 지금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숙제를 해주는 건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도 될 만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해옵니다. 이런 학생들하고 그쪽에서 죽기 살고 6시간을 도표를 그려놓으면서 경쟁을 하는 학생들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대 가면 좀 다르겠죠? 예, 서울대 가면 뭐 여러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학생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평양에 있자면 정말 생존 때문에 하는 그 열심이라 조금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이런 음악 교육에 있어서 음악 실태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그 2009년도에 아, 뉴욕에 그 연주차 갔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 뉴욕 필하모닉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 상임 지휘자죠 러린 마젤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었는데 그 저녁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너 어느 학교 나왔냐 평양 음대를 나왔다 그러니까 어, 그 학교 너무 좋은 학교라고 그때 2월에 평양 홍영 러린 마젤 갔었거든요 갔다가 거기서 마스터 클래스를 공개 마스터 클래스를 했었는데 러린 마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직접 거기서 당장 데려와서 그 뉴욕 필에 앉혀놔도 될 만한 학생들이 꽤 있었다고. 그런 정도면 노린마젤이면 세계적이잖아요. 예. 그러면 세계적인 사람이 인정했으면 세계적인 학교인 건 분명하겠죠. 뭐 일단 수준은 테크닉은 그런데 노린마젤도 우리가 저도 그렇고 많은 음악가들이 생각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테크닉은 정말 세계 최상일지 모르겠으나 아 음악적인 릴렉스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릴렉스적인 부분만 해결하면 정말 세계적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 음악 클래식계입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가끔씩 저한테 그럽니다. 북한에 클래식이 있어요? 북한에 피아노 있어요? 네. 네. 어처구니 없죠? 네. 그런 대답을 해야 되는 저도 참 괴롭습니다. 자, 우리 북한 음악 교육. 아, 여러분들 북한 음악 교육 중에 좀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여러분들은 내가 보건대는 여러분들은 다 피아노 학원 한 번씩은 다 가본 세대인데 맞죠? 네, 피아노 학원 한 번씩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피아노, 그럼 북한의 피아노를 어떻게 배울까 궁금하시죠? 뭐 바이에르부터 배우나 바이에르, 뭐 체르니, 뭐 한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냐?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 피아노 교본으로는 바이에르 이상 좋은 교본이 아직 없기 때문에 바이에르 똑같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를 합니다. 북한에서는. 자기네 동요를 가지고 또 어린이들이 맞게 예, 그 작곡을 편곡을 해가지고 피아노 곡으로 만든 곡이 있습니다. 여러 곡을 있는데 아, 애들 때부터 그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애들 동요를 가지고 애들이 그 따라 부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조금 거시기한데요. 혁명군 놀이입니다. 애들 보고 혁명하라고 혁명군 놀이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동요를 가지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곡을 쳤었거든요. 초등학교 북한의 피아노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유년으로 돌아가서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떤 곡을 치는지 여러분들이 들려드리겠습니다. 혁명군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